근데 일단 집 밖으로 나왔으니까 네. 그게 개인 공간은 아닐 거 아니에요? 아, 개인 공간 아닌데 내가 왜 보여줘. 내 공간, 내 집? 그럼요. 자, 자, 여러분들. 극장 나오고 PC방 나와요. 자, 이제 보셔야 돼요. 이제 보셔야 돼. 나는 거야. 네. 어? 아, 나 기대돼. 어? 자, 이제 짜잔! 와! 뭔데, 뭔데? 대박. 뭐야? 어디야? 뭐야? 뭐야? 이게 우리 거라고요? 이게 아내가 정말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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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쓰는 거예요? 아니 아니야. 혼자서? 그냥 자, 네. 의뢰인만. 우리 의뢰인만. 야 이거 좋아. 아, 진짜 나 이건 진짜 이건 예. 여기 이거는 집 주체예요. 반칙이죠. 아니, 이게 포함이라고? 포함. 이게 포함. 이 집의 이름이 그래서 취미 벙커 하우스입니다. 취미 벙커 하우스. 네. 10년 넘게 원룸에만 좀 살다 보니까. 이제 집에 대한 로망이 좀 많이 커져서 이제 한쪽 공간은 빔 프로젝트나 뭐 이런 거 나서 영화나 극장하고 싶어? 거기서 쏘면 돼. 어? 스크린 걸어갖고 일단 쏘면 돼요. 아니 이거는 진짜 극장이네. PC방처럼 이제 꾸며놓고 싶기도 하고. 컴퓨터? 뭐 여기다가 한 네 대 깔아놓으면. 근데 솔직히 이건 로망 아닙니까? 와. 혼자 살면서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거. 집이 두 채야. 아니 이걸 왜 주는 거예요? 야, 네, 여기 도서관입니다. 여기 책장 쫙 해놓고 네. 네? 도서관. 홈트도 했으면 좋겠고 여기 헬스장 하는 거. 여기에 러닝머신, 이제 턱걸이, 여기에 벤치프레스. 근데 이게 원룸에서 살다가 이렇게 오면 어떻게 쓸 줄을 아, 잠깐만. 거기도 방 많았잖아요. 아니, 그리고. 그냥 다음 들어올 뿐이야. 진짜 아니, 집 안에 있어야죠. 집 안에 있어야지. 놀래서 그래요, 우리가. 그리고 굳이 비 오는 날 이럴 때 바깥에 나가서 뛸 필요 없어요. 여기 이 테두리로만. 테두리로만 이렇게 뛰어도. 아니, 여기서는 노래를 불러도 되고, 운동을 해도 운동이라고 할 거야. 진짜. 와, 이거 진짜 작업실이면 진짜 너무 좋은데. 야, 진짜 이게 말이 돼요? 진짜 한참 돌았어. 아, 예, 진짜 이 정도 공간이면 인정. 예. 이 강재 씨의 그 꿈, 로망이 예. 현실이 되는 곳이네요. 아, 예, 그럼요. 인정합니다.